거북송과 배말. 거북이의 손과 똑같이 생긴 거북손에 대하여 알아보아요. 아이, 1. 거북손의 외형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각 부위의 이름을 적어보아요. 머리, 자루, 큰 각판, 작은 각판, 성장선은 어떤 건가요? 아이 2. 거북손의 내부 모습은 어떠할까요? 거북손의 껍질을 제거하여 거북손의 내부 모습을 관찰해 보아요. 다리는 몇 쌍인가요? 여섯 번째 다리 사이에 말려있는 교미기도 찾아보아요. 다리의 특징은 먹이를 잡기 좋게 각모들이 빽빽하게 나 있어요. 배말. 아이, 3. 배말은 삿갓 모양을 닮아서 삿갓조개로 불리기도 해요. 배말의 외형과 내부를 관찰해 보아요. 배발. 촉수. 입. 내장. 아이, 4. 거북손은 절지동물. 배말은 연체동물에 속해요. 왜 이렇게 분류하는지 직접 관찰해보며 이유를 찾아보아요. 더하기 활동. 배말의 이빨을 직접 관찰해볼까요? 이빨의 쪽을 손으로 누르면 입 안에 있는 이빨이 밖으로 나와요. 밖으로 나온 부분을 핀셋으로 조심히 당겨보면 실처럼 생긴 이빨을 분리할 수 있어요. 이빨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아요.